다음 날 새벽 6시.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봉경 씨 집으로 온 사람은 야, 봉경아. 아버지입니다. 봉경. 야, 일 없다고 그냥 늦잠 자는 거야? 빨리 일어나 봐. 어? 지금 해가 중천에 떴어. 빨리 일어나. 일어나야지. 나 보일러 배관 터져갖고 고치다 지금 좀 들었어요. 아이, 그래도 나 여자 농장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지. 빨리 일어나. 뭐 여태 잠 뭐 하는 거야 지금. 그래도 일어나. 다시 자. 그래도 일어나서 확인해봐야지. 빨리 일어나. 나와봐. 어, 얼른 나와야지. 여태 잠 어떻게 해. 게으름을 피면 되겠어. 농사일에. 빨리 가자. 아이고. 자고로 농부는 새벽 일찍 일어나 밥부터 둘러봐야 한다는 아버지의 지론. 알라. 느긋한 봉경 씨와는 처음부터 잘 안 맞았던 건데요. 아버지는 아직도 아침 점호를 하십니다. 야, 이거 왜 일어났어? 아, 이거 습기 차가지고 스팀 올라와서. 그래도 닫는 게 낫지 않을까? 아, 닫아놨더니만 습기 차서 지금 말린다고 열어놓은 거예요. 그럼 여기를 어떻게 좀 잘 막든지. 알았어요. 야, 이제 63도니까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? 네,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내려놨어요. 내려놨어? 네. 보일러 밸브나. 밸브는 어제 다 고쳐가지고 이제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보일러나? 보일러 잘 돌고 있어요. 잘 돌고 있어? 네. 잘 봐. 네. 매 시선으로 또 포착한 것. 야, 이거 열어놔서. 아, 낮에 물 빼야 돼. 낮에? 지금 어차피 얼어서 안 빠져. 아버지의 점호 스타일을 알아서 자동으로 문도 열어주는 봉경 씨. 야, 이거 기름도 식혀야 되겠네? 없네? 네, 오늘 식혀야 돼. 알았어. 그럼 좀 따 식히고. 저 박스도 닦어. 네, 조금 이따 닦을게요. 알았어. 그거 다 닦았어야지 깨끗하게. 네. 해야 할 일은 미루지를 못하십니다. 그럼 기름을 지금 식혀야 되네? 아, 지금. 아니, 좀 낮에 식혀. 어? 낮에 식혀도 돼요. 낮에? 오늘만 오면 돼요. 오늘만? 그럼 미리 전화를 해놔야지. 네. 모든 완벽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30분의 아침 점호는 아직도 힘들죠. 어휴, 여기는 맞네. 나나 뽑아야지.